부산 브리핑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 부산의 유료 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유료 도로 8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포함되는 도로는 광안대교와 거가대교, 을숙도대교 등 교량 4곳과 백양, 수정산, 산성, 천마터널 등 4곳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 동향 등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먼저 부산의 대표적인 수산물 시장인 자갈치 수산노점과 신동아 수산물 종합시장을 방문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로 우려하고 있는 수산물 시장의 소비 동향을 살폈는데요. 이와 함께 수산물 판매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산물 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부평 깡통시장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물가 안전 대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2차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267개 학교의 학부모 6,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조사 내용은 학교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사교육 유형과 비용, 참여 시간 등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조사한 모든 내용이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표본으로 선정된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 속 성상의 인물 누구일까요? 바로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갓과 도포를 두른 모습이 한국인인 제가 볼 땐 낯설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 성상이 있는 장소 한국이 아닌 뜻밖의 의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딜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임말숙 부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동물보호와 복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동물학대 방지, 보호관리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며 동물의 구조, 보호 수행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임말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의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학교 수소선박기술센터와 조선해양기자재제조전문업체인 사무MCP가 공동개발한 선박용 액체수소연료탱크가 미국 선급으로부터 안전성과 설계 적합성을 인증받았습니다. 부산대에서 열린 미국 선급 AIP 수여식에서 부산대와 사무MCP는 대표로 참석한 미국 선급 대런 레스코스키 극동아시아 대표에게 인증서를 받았는데요. AIP는 설계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필수 단계로 인증 획득 기업은 해당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브리핑이었습니다.